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2장의 말씀입니다. 10장.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과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1장.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닌다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을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사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에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그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